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오전장 시장 분위기 어떠했는지, 또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또 여기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차트 보면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3270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공략주라던가 또 종목과 관련된 질문들 또 편하게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 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이 시간에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에 힘입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2566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오후 들어서는 0.2%의 하락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개별 이슈와 함께 오르고 있는 업종들도 있죠. 일단 미국 쪽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새 공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죠. 이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관련 종목들 흐름 함께 보시면요. 하나솔루션이 7%, 그리고 태용도 7% 오름세 보입니다. 또 CS베어링, CS윈드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먼저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반전을 한 그런 상황이죠. 사실 오늘 장 초반 코스피 같은 경우 혹은 코스닥 같은 경우 양 시장 모두 상승세 유지하는 이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사실 이제 미 FOMC 회의가 나온 이후에 이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이제 미국 증시에 훈풍으로 좀 불러일으키면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흐름, 반등 혹은 그리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타났었습니다.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텔의 이제 새로운 이 AI 칩 이 가우디 3를 또 인텔에서 좀 발표를 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괜찮은 반면 중소형주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 하락세를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장도 어쨌든 국내 증시의 외인과 기관들의 순 매수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업종들 또 종목들 올라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또 소부장주들 오늘은 조금 내림세 보이지만 대형주들 위주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전장 분위기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온 공략주가 있어서 오늘 AS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종목 면저 확인해 보시죠. 네, 테크윙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 22%를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11월 2일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코인 고점 기준으로 2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홀딩의 관점이 유효할까요? 네, 먼저 이제 테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 달이 조금 넘은 그런 기간 동안 20% 넘는 이 수익을 좀 챙겼을 거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목표가 이제 11,000원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보유주들 같은 경우 또 이제 현금화를 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다시 이제 10,000원 밑으로 좀 내려온다고 하면 재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유를 좀 본다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동요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점 구간에 진입한 기업들 혹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제 2차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다들 매도를 하셨었겠지만 새롭게 10,000원 밑에까지 구간에 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재매수로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될 거라고 또 말씀 좀 드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라든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제 CLX 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그렇지 않고 후발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또 재차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준 자리에서 조금씩 매매해가는 그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 달 동안 20%의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요. 일단 10,000원 선 아래로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재매수의 기회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 AS까지 도와드렸고요. 오늘 오전장에 조금 눈에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징주 어떤 것부터 네.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봐야 될 거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사실 이제 장 초반 이제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나솔루션이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 뭐 이 상한가까지도 도달을 한 이런 모습이었었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7%대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제 16%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 IRA 세액 공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자회사죠. 큐셀이 사업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시장 점유율, 미국 내 점유율이 33%가 넘어가는 1위 기업에 해당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 공제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모듈 공장을 추가로 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내년에 또 이제 IRA를 대비를 하는 혹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요소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저점은 어느 정도 다 잡아놓은 그런 상황에서 느리긴 하지만 더디긴 하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계속 나오면서 수급이 오늘도 보시면 수급이 좀 유입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윗꼬리를 좀 먹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이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고점이 약 한 3만 8천원 정도 좀 되는데 현재 3만 5천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내일이나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3만 8천원 선을 좀 돌파를 하는지 이 여부 판단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IRA와 관련된 수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 보더라도 골든크로스 출연과 함께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 오늘 3만 8천원 윗골이 달아줬는데 그 부분까지 다시 가격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사실 이 테슬라가 거의 약 5%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2차전지 네. 이제 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나줬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튬 관련주들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내에서 이 탄산, 이제 리튬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 그리고 양극재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어제부터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창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그룹주들이 이제 150만 원선까지 갔을 때 리튬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죠. 하이드로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6만 원부터 최근에 이제 만 원 밑에까지 거래가 되는 거는 거의 한 6분의 1 토막까지 좀 났었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바닥을 다진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밀리지는 않고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반등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이 꾸준하게 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리튬 가격들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튬 관련주들을 거의 다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자리에서도 뭐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오늘 윗꼬리를 달 부분은 그동안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해야 하는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천만 주 넘게 터지면서 오늘 폭발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이런 정제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흐름들 2차 전지 잘 갈 때 하이레도 리튬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랫동안 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이제 리튬 관련주들 조금 고개를 드는 것 같죠. 오늘 하이드로 리튬 11%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특징주로 함께 확인해 봤고요. 또 다음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SAT입니다. 사실 이제 S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 장비나 그리고 이제 모바일 부품 등을 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축중기라든지 개중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뭐 이제 이 재무 쪽만 봐더라도 실적들도 뭐 괜찮고 부채도 좀 적은 양호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폭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는데 이제 자회사 제주 산업이라든지 서귀포 산업이 이 제주도에 또 이제 회사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희룡 관련주하고 엮이는 이 정치 테마주하고 엮이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폭발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A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에서 정치 테마주 역할 속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섣불리 좀 들어가지 마시고 흐름 이 이슈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정치 테마의 성향으로 오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SAT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저희 오늘 특징주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상장한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블루엠텍이 공모가가 이제 상단 부분인 19,000원에 됐지만 블루엠텍도 260%가 넘는 이런 가격 상승이 좀 첫날 나타나면서 고점 대비했었을 시에 굉장히 지금 3일 연속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려온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가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뭐 그렇지만 이제 의약품 전문 플랫폼을 좀 이제 영위를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 국내 이제 병원이라든지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유통하는 이런 사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 장 초반에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줬지만 이제 조금씩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순손실을 143억 정도 좀 나타냈기 때문에 뭐 파두 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 매출액이 800억이 좀 넘어 있는 올해 같은 경우 3분기 동안 800억이 넘는 매출을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치보다는 이미 이제 매출액을 좀 넘어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예정에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충분히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진입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새로 우리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충분히 거쳐진 이후에 우리가 함께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이렇게 네 종목 총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목표 주가라던가 앞으로의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공부와 관련된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선물을 또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들어오시면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의 이제 중심 역할을 주도주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도 장 초반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오다가 다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또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는데 이런 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그날그날 이런 섹터의 흐름들이 변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또 선별을 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주도주 되는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이런 속도로 종목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 주도주 이 검색식을 좀 설정을 하셔서 그리고 HTS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이제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손쉽게 그리고 어떤 종목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제 시장 주도주 검색식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시황 이런 부분들도 얻어가신다고 하면 이제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 속에서 주식시장 내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또 시장에 대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을 전략들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들어왔던 순차적인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부부 반도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9,32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요 며칠 조정을 받고 있는데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지난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조정의 폭이 조금 있습니다. 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네덜란드 반도체 쪽 협력 소식과 관련해서 조금 강세를 보이다가 또 바로 네. 조정을 주네요, 이렇게. 네. 아무래도 이제 천천히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 좋은데 네.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윗골이 달면서 이제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를 제외한 중소형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도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조정, 그리고 이제 이런 조정들이 이 시간이 또 지나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뭐 8,000원 선에서 12,000원 선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요 3일, 오늘까지 3일 동안 하락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제 만원선까지는 이제 손절라인을 좀 잡아두시면 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업체고 이제 MCU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이제 냉장고라든지 뭐 밥솥 그리고 뭐 TV 같은 이런 전자제품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LX 세미콘 이어서 국내에서는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이런 MCU를 생산 공장을 통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존에도 우리가 차트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좀 잘 갔을 때 삼성전자가 9만 원 선 갔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9,000원 선까지도 갔었던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뭐 이제 조정을 충분히 좀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위한 준비 단계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 라인은 뭐 9,900원, 만 원이 좀 깨지더라도 크게 무리할 건 없다, 염려할 건 없다라는 측면에서 9,900원 정도까지는 손절 라인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다시 이제 12,000원 선까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가 정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9,900원 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목표가로는 12,000원 정도까지의 가격 반등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네츠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6,31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목표 가격, 그리고 손절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조금 6% 정도 이 종목도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CBDC가 정부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 이슈가 생각보다 오래 못 가네요. 네, 사실은 이게 뭐 아무래도 테마 형식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좀 말을 했다시피 이 CBDC 도입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이미 정부에서도 이 CBDC 관련해서 올 연말부터 테스트해서 내년 한 해 동안 테스트를 하고 내년 연말에 또 이제 민간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이 CBDC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는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감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테스트는 이제 이달부터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난주 이 12월 초부터 올라갔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좀 뱉어냈지만 더 이상 좀 밀리지 않는다라고 봤을 시에는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국제 아무래도 결제 은행과 공조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많은 나라에서 이 CBDC 관련돼서 시행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CBDC 관련주들을 저점부터 뭐 지금 자리가 좀 낮은 자리라고 좀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5,1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전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이런 자리 6,000원 라인들까지는 일단은 1차 목표가 라인 정도 설정해 놓으시고 좀 보시고 6,000원이 넘어서면 금세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부터 또 이제 7,000원
3,000원 라인까지 또 박스에 갇혀버린다고 하면 한동안 좀 밀린다기보다 또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6,000원에 안착을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6,000원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4,700원 좀 이제 이평선 걸쳐있는 자리 이제 지지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대응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BDC와 관련된 기대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6,000원 선으로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7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 만나보고 있습니다. 나의 종목도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는 3270.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앞서서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이제 주도주를 아무래도 좀 선별하는데 좀 수월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HTS 상에다가 이제 조건 검색식을 좀 설정을 해놓는다면 좀 발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관심이 가는 종목들 좀 발빠르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수익률의 재고에 있어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일기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3,490원 그리고 10%의 비중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진단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 올 한 해 동안 뭐 광고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기획도 뭐 실적이 우리가 뭐 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년에 조금 많이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광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예산들도 기업들 또 예산도 좀 줄고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또 이제 인플레가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소비가 조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광고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축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근데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23,000원대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다소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이런 제일기획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있지만 워낙 시총도 좀 크고 그리고 워낙 흐름들이 더디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라면 이제 손절을 또 하셔서 지금 한 10% 정도 되니까 조금이나마 손절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손실분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편입을 한다고 하면 더 빠르게 이제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 부분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일기획이라는 이런 기업 굉장히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지지 않고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좀 변경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3,000원까지 오긴 올 거예요.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황 자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들어와 있고요. 20만 8천 원 선이 매수가시고 비중은 16%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합병 때까지 계속 들고 가도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오늘 조금 추가적으로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은 어제 이 배당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죠. 한 주당 500원씩 총 1,0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합병 때까지 계속 보유 관점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들도 있지만 아직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하진 않았거든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도 또 이제 편입할 때까지 또, 또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13만 원 선에서 17만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이제 박스 고점 부근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좀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자리들 어느 정도 지금 돌파를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힘을 이제 내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 20만 원까지는 뭐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합병 이외에도 만약에 이제 20만 원이 좀 돌파를 하고 매수가까지 좀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20만 원 부근에서는 좀 현금화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뭐 이제 매도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홀딩하시면서 이제 20만 원 넘는 선에서 매도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0만 원 이 본전까지는 추가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익권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네이버가 들어와 있고요. 비중은 20% 그리고 매수가는 29만 원 선이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조금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도 1%대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면서 또 이 성장주들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네이버 영업이익도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증권가에서도 매수 의견을 많이 보여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제 약세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이 성장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라든지 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많은 낙폭의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전 고점 24만 원대까지 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 네이버 하고 있었던 이런 결제라든지 쇼핑 이런 부분들도 소비가 조금씩은 좀 진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또 이 미 나스닥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또 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보다 해외에 판로를 계속해서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고점 라인에 딱 이제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9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25만 원 선을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25만 원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 목표가 설정해 두시면서 좀 대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은 조금 조금씩 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좀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네이버도 올라올 거라고 좀 보여지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올라오는 폭이 사실은 조금은 더디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홀딩하신다거나 아니면 일부 현금화 하셔가지고 뭐 다른 업종으로 이제 옮겨가셔도 뭐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현재 25만 원 선 뭐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 21만 5천 원, 21만 원 정도 밑으로 다시 한번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그거 대응하시면서 이제 매매 전략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5만 원 선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도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 들어와 있고요. 36,200원, 그리고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AI 쪽 반도체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이 종목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다만 오늘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조정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 얘도 상장한 지는 얼마 그렇게 되지 않은 종목 합니다. 다행히 충분한 이제 조정을 거치고 계속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 CLX 테마 삼성전자가 새롭게 또 이제 명명한 이 CLX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슈팅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을 좀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는데, 사실 3만 원만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지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6,200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비중이 좀 많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 중에 보유하고 계신 게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좀 많은 관계로 대응하신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36,000원이 다시 한번 온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이제 본전 가해서 현금 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4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LX 템하고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시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설 가능성이 좀 높은 측면, 그리고 사실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 에는 크게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들 아무래도 이제 매물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이 좀 출하되면서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좀 받아먹는 이런 이제 매매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3만 원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에서는 절반 정도는 현금화하시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한 4만 원 정도 보시면서 이제 매매 전략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이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비중은 조금 조절하시면서 4만 원 선까지의 가격 상승 함께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딥이 들어와 있고요. 1710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오늘 또 5%대 추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어제 주주 명부 폐쇄 기간이라는 공시가 났습니다. 이게 뭔가요? 손절인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내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뭐 주주 명부 폐쇄는 크게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연말일 때 항상 주주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명부를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에 대한 공고를 미리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빠진 부분들은 뭐 그 이유보다 최근 들어서 이 폴더블이라든지 그리고 플립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처럼 판매량이 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치 패널이라든지 이제 폴더블 폰, 이제 휴대폰에 좀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하이딥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하이딥뿐만이 아니죠. 뭐 이제 휴대폰 관련주인 뭐 세경아이테크라든지 뭐 파이넴텍이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같은 흐름 속에서 지켜보신다고 하면 하이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휴대폰 관련주들이 좀 내려오고 있다, 하향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10원인데 손절하셔서 다른 종목, 반도체 종목으로 혹은 이제 관련된 다른 종목들로 좀 편입을 하시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시는 쪽으로, 비중도 이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오늘 꼬리를 좀 달고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추가 하락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주 명부 폐쇄와 관련된 이슈 자체는 크지 않지만 차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은 비중이기에 조금 손절을 해서 다른 쪽으로 오히려 대응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EUB고요. 10만 8천 원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현대차 자체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 오늘 포함해서 일주일 내내 오름세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완성차 관련돼서의 주가 흐름이 뭐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 추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게 우선주기 때문에 우선주만 놓고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를 놓고 차트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9만 5천 원 라인들을 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 대한 기사들을 좀 계속 보셨나요? 이제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좀 나타났을 텐데 상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런 판매량들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내에서도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고 뭐 인도라든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출시를 또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뭐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도 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그동안 이 차량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차량을 살 때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액 현금으로 또 납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은 뭐 카드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껴서 자동차를 좀 사시게 되는데 시장금리가 굉장히 좀 높았죠. 그동안 인플레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은 더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차량 판매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자동차 오늘 현대차가 4%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차트 흐름들을 보시고 우선주를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20만 원이 넘고 전 고점 부근인 박스권 상단인 21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EU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 12만 원 넘는 이런 자리까지도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시면 10만 8천 원이 좀 매수가이기 때문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많지 않고 아무래도 흐름도 좀 더디기 때문에 이 본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걸 대응하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또 이제 우선주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만 원, 12만 5천 원 선까지 충분히 좀 보유를 하시면서 연말 해가 좀 넘어가는 부분들까지 보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배당도 받으시면서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8천 원이기 때문에 한 12만 5천 원 선까지는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미 수익권에 계시지만 일단 12만 5천 원까지의 가격 상승 함께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오늘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말 선물처럼 공략주 두 종목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첫 종목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략주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이제 오션 브릿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뭐 2차전지 같은 경우 많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가 상승할 때 이 오션 브릿지는 큰 모멘텀을 좀 보여주진 않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조금은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이런 모습들은 좀 보여줬죠.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하락함에 있어서 오션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사실 반도체 소재와 또 장비, 이런 이 2차 전지 장비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의 50%가 약 SK 하이닉스에서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관련주 아무래도 비중이 좀 높은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줬기 때문에 그동안 좀 부각되지 않았던 이 오션 브릿지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MC가 최대 주주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도 좀 늘려보고자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는데, 삼성전자 출신 임원들을 계속해서 좀 선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50% 넘게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션브릿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점 부근에서부터 만원 선 부근부터 꾸준하게 횡보를 거친 이후에 오늘 좀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매물벽을 좀 뚫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평선도 좀 돌파를 하면서 오늘 수급이 그래도 조금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인 거고, 기존부터 이제 박스권 자리가 요 자리였어요.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3,000원 부근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윗골이 달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션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4,500원, 1, 2차는 따로 나누지 않고요. 목표가 14,5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대응하시면서 이제 매매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오션브릿지였습니다. 매수가로는 이 12월 18일 기준으로 시가 이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손절가가 현재 12,000원 선,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던 LIG 넥스원입니다. 사실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시총이 거의 뭐 3조 원에 육박하게 된 그런 종목이긴 하죠. 사실 기존에 이제 LIG 넥스원이 하고 있었던 이런 방산 산업들이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다 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 선에서 13만 8천 원까지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이 12만 8천 원 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에서 전 고점 부근 14만 원 근처까지는 좀 박스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LIG 넥스원이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당연히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4조 원 넘는 약 5조 원 가량 규모의 천궁 2를 또 수출 계획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사우디와 현재 수출 계약이 임박을 했다라고 얘기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궁 2에 대한 이런 사우디와 계약 발표가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전 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좀 높다. 아무래도 뭐 이제 뭐 100억, 200억 이런 단위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동시장은 진출해 있지만 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함으로써 로봇과 군사 로봇과 합심을 해서 이제 방산, 이제 캐파를 더 키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까지 진출하는 것까지 염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LIG 넥스원에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시너지가 주가를 부양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면 지금 이 저점에서 좀 막아놓은 상태에서 고점 부근이 좀 이 박스를 좀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가 충분히 돌파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LIGDX1도 1, 2차 따로 나누지 않고요. 목표가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 11만 8천 원 말씀드리면서 매매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받아갈 수 있는 LIGDX1이 다음 공략주였습니다. 매수가 선으로는 15만 원 선, 손절가는 11만 8천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저희 전문가님과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